퇴근합니다. 퇴근하면서 학생들이 이 수학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. 어려워하죠. 그럼 방법이 뭘까? 저는 딱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. 시간을 늘리세요. 얼마만큼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많이. 예전에 제가 이 수학을 정말로 어려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거의 수포자 수준이었죠. 비자발적 수포자.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. 하루에 4시간, 5시간을 했는데도요. 아, 수학 어렵더라고요. 성적은 안 오르고. 그래서 하루 종일 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제가 하루에 공부했던 시간이 대략 한 15에서 16시간이 되었는데요. 15시간 정도를 수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감이 잡히더라고요. 그리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. 예, 몰랐던 거는 계속 몰랐던 것도 있었지만 공부를 해나가면서 알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매일 자꾸 보다 보니까 예, 문제를 살짝 외우게 되더라고요. 해설을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는데요. 그 해설의 내용도 나중에는 이해하게 된 것도 있었고, 그래서 100일 만에 풀게 된 문제도 있었습니다. 결국 정말 운이 좋아서요. 나중에 학력고사 볼 때 저는 이제 수능 세대가 아닙니다. 수학을 두 개 정도 틀린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대학에 무사히 잘 들어갔습니다. 이제 물론 마지막까지 수학은 하루에 8시간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수학 어려우시죠?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. 시간을 늘리세요. 뭐라고요? 시간을 늘린다. 이게 해법입니다.